자,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너 얼마 나올 것 같아? 아, 이러고 보니 1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100달러. 그 정도? 아. 저희는 이제 풀푸드 마켓이랑 잘 맞지도 않아서. 아, 저희는 좀 빼주세요. 나머지는 여기 월마트에서 우리랑 아주 찰떡궁합인 아, 월마트. 아, 여기가 예전에 24시간이어서 참 좋았는데 코비드가 하여튼 모든 걸 망쳐놨어. 이게 하와이는 뭐든지 빨리 닫기 때문에 저녁에 할 게 없어서 맨날 마트만 왔었는데 이제 마트도 닫아 월마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컸냐? 어, 여기 월마트 컸지. 월마트에서 한식 해먹기 한번 해봅시다. 피곤해서 그냥 자야겠는데? 라면이나 하나 먹고? 그것도 한식이지 뭐. 아, 맞네. 자, 그러면 어디 섹션부터 갈까요? 여기는 너무 넓어서. 아, 딱 보기만 해도 다리 아프다. 약 종류만 이 정도야. 이게 다 약이야? 아, 역시. 이건 뭐. 보조제의 나라답게 그냥. 계약회사가 그냥 나라를 먹여 살리잖아? 뭔 반창고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가족들이 많잖아. 아, 여기까지가 밴드. 여기까지가 반창고야. 세상에. 아니, 미국 사람들 많이 다치나 봐. 어, 병원을 안 가니까 약품들이 아주 많아. 아, 이거다. 삼성 이재용 씨가 많이 사용하는. 아, 제드래곤이요? 어. 드디어 땅 코너가 나왔네.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넣어놨어? 아, 이렇게 샴푸 종류만 이만해. 어마무시하지? 치약 하나 살까? 자, 치약은 또 얼마나 종류가 많을지. 치약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비싼 거야? 어, 비싸네. 응. 하나가 아닌가 보지. 어, 하나는? 응. 아니, 우리나라는 얼마야? 5불 가까이 한다고? 펜소나인 얼마야? 아, 이런 건 원래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비싸진 않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치약 사본 지가 벌써. 어, 우리 항상, 항상 얻어 쓰기 때문에 치약 같은 거. 이런 거 싸네. 콜게이트. 이거 콜게이트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하지. 치약도 겁나 많네. 씨. 자, 이게 바세린이야. 사이즈가 진짜 크지. 이렇게 큰 거 나 처음 봤어. 6달러라는 거지? 어. 60달러 가지고. 6달러. 대단하다. 이렇게 옷도 많네. 자, 쇼핑해. 50불 한 더 줄게. 옷은 타겟으로 가야 돼. 아니, 사이즈 여기 엄청 큰 거 많아. 옷관이 구경할 시간 없을 것 같고. 아, 트윙키, 트윙키. 아, 트윙키다. 근데 이게 진짜 불량식품이라는 인식이 미국에서도 많아서 이건 정말 추억의 과자로 먹는 것 같아. 왜, 이거 미국 국민들이 살려낸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매니아가 많은 거야. 어렸을 때 이걸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정작 트윙키가 없네? 이거 맛없지 않아. 맛있어. 어, 난 좋아해. 어. 이거 뭐야? 겁나 싸, 사과. 아니, 아까 두 개에 5불 정도 했는데, 세상에. 이거 뭐야, 이거? 스키루스. 어, 그런 거 들었어, 안 해? 스키루스. 아. 아니, 이거 여러 개 있잖아. 이거 애들 꼬시려고 이거 이렇게 만들잖아. 포장 바꿔서? 어. 이거 뭐야? 찰사떡이야? 이거 그거잖아. 슈거 파우더 잔뜩 묻은. 미니 도넛. 어. 여기 작은 치토스 있다. 아, 이거 좋네. 이거 살까? 어, 이거는 한 번 뜯으면 다 먹겠네. 어? 이건 뭐야? 엽서야 이것도? 아니 이거 그거잖아. 기프트카드? 이런 거 아이업 이런 거. 기프트카드가 뭐야? 이거 선물용이지. 아, 여기서 사 먹으라고? 이걸로. 아, 아, 아. 카드 주는 거. 이런 거 좋지. 아웃백, 콜드스톤. 근데 뭐 콜드스톤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 판다 익스프레스도 있어. 몇 개 사냐? 판다 익스프레스. 네. 마우이. 어? 저기 티 있다. 드디어 찾았다 마우이. 이 마크. 추억의 마크. 어, 너무 예뻐. 여기 있네. 근데 이게 아닌데. 이게 근데 좀 등장에 있어줘야 돼. 등장에. 이거는 뭐 너가 입어도 거의 뭐 박스 원피스네. 하와이안 셔츠는 얼마 정도 하지? 33불. 2X라지. 시원하겠네. 시원하면 되게 잘 마르겠다. 하와이는 이제 비가 자주 오니까 그지? 원단 자체가 좀 얇게 만드는 것 같아. 너 되게 똑똑하다. 5불. 그거 사! 5불 40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엑스라인지가 왜 이렇게 커? 여기는 하와이잖아. 내일 차이나 타운 갈 건데 이거 하나 사야 돼, 입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아, 1월이었으면 샀는데. 여기는 이제 기념품이구나, 선물 사가는 거. 이런 거 받는 사람도 싫어해. 이런 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바꿔도 기분 나쁜 거. 효자손이 파네? 야, 이건 나이 든 사람의 필수품이야. 미국 사람들도 효자손 써? 아니, 효자손 뭐 저렇게 생긴 거는 모르겠다든 쓰지. 아, 이거 이쁘다. 마그네틱 서핑. 우리 그거 옛날에는 진짜 많이 모았잖아. 근데 모든 게 있잖아. 한때인 거 같아. 하지만 우린 붙일 데가 없다는 거. 우리 냉장고가 없어요. 오빠네 집에다 잔뜩 붙여놓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깔끔해서 싫어요. 아, 이게 쫄이야. 응? 걸레질 할 때. 아, 집에서? 요거 선물용으로 좋아. 코나 커피. 이거는 이 지역에서만 나는 거니까 이것도 100% 온 거를 확인하고 사. 이런 것도 너무 예쁘잖아. 응, 컵 이쁘네.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야, 난 이거 보고. 아, 사탕이야? 이렇게. 아, 이 커피 아주 유명하지? 언니가 하와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자주 사왔어. 그래? 그냥 싸서 사온 거 아니야? 너 언니를 뭘로 봐? 언니 가난한 유학생. 그건 옛날 20년 전 얘기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아까 네가 말한 거 이거 비싸잖아. 이거 한 번도 못 봤어. 와, 이거 봐라. 초콜릿 세상을 좀 보세요. 왜, 이게 맛이 다 다른 거야 지금? 미쳤죠? 나 이거 한때 되게 좋아했던 거 알지? 너 중독이었잖아. 나 이거 하루에 몇 개씩 먹었어. 너 코스트코 가서 막 사 먹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야. 그 맛이 오리지널. 달라? 아, 오리지널? 이게 클래식이거든. 아, 이거는 뭐 밀크 초코. 내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처음 먹었어. 그것도 아빠 친구가 하와이 살았거든? 그때 내가 반해서 계속 먹었지. 그래서 이렇게 됐나? 그니까 아까 저거 오리지널 맛있고 캐러멜도 맛있어. 이거 진짜 단 거 땡길 때 이거 하나만 먹어도 충전이 다 돼. 이거는... 그리고 이거 크런치. 이거 맛있겠다. 약간 킷캣 같은 거? 그런 느낌이야. 난 포장만 바꿔서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다 틀린 맛이구나. 여기도 다 초콜릿이잖아. 이렇게 낮게 높여. 두 개씩 들었네. 캐리어 섹션. 가격은 아까 거기 로스가 더 싸다. 이런 건 얼마? 아니, 45불. 의외로 깨먹고 그런 사람도 많아서 많이 살 것 같아. 맞아, 이거 45불이야. 어? 진짜? 되게 싸네. 와, 가벼워. 정말 미국은 카드의 나라야, 카드의 나라. 야, 이게 다 엽서야? 카드? 아니, 그러니까 항상 선물 줄 때 이 카드를 같이 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빠나 언니 같은 경우도 미국 산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보면 항상 카드들이 있어. 그러니까 엽서. 그래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붙여. 근데 엽서가 막 하나의 가격이 7, 8불 기본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굳혀놨구나. 돈벌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머, 한 칸이 아니었어. 장난 아니지, 진짜. 나도 진짜 옛날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더라. 섹션별로 있네. 벌스데이 뭐. 가격 볼까? 또 가격이 안 나와. 이거 봐봐. 히스 벌스데이, 퍼니 벌스데이, 키즈 벌스데이. 아,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종이 쪼가리 팔면서. 에브리원 벌스데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에 5,000원 정도 해. 요 정도 그냥 프린트물이잖아. 이게 한 5,000원이야. 이 놈들한테 이상한 데서 돈을 이렇게 벌어들여. 대단하다. 여긴 또 헐 벌스데이야, 헐. 이런 도둑놈들은 처음 봤네. 여기 있다, 여기. 트래블 센터. 그. 여기 다 있네. 그럼 클렌징은 뭐 하나 살까? 클렌징은 없는 것 같아. 왜 맨날 클렌징은 없는 거야? 여행 와서 화장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것도 한 3,800원 하는 거야. 비싸네. 이런 건 근데 비싸게 팔겠지. 여행자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한 2불 더 주고, 그지? 수화물 같은데 못 넣는 걸 이용해서. 파티, 이 파티 문화 봐. 아, 또 여기서 돈 벌어드리는 거야? 미국이 괜히 천조국이 된 게 아니야, 역시. 아이씨. 하여튼 일들은 그렇게 못해, 하여튼. 아우, 연병하고. 이게 말이 되니? 이 시스템이? 말이 안 되지. 길을 막아놔. 아, 돌아오면 되는데 굳이 일로 오는데 너가 말이 안 되지. 아, 내가 이상한 거였어?
아, 거기 뚫고 나올 줄 몰랐는데. 여기 있다. 술병 여기다 술 담아서. 아, 좋다. 먹어. 어. 이렇게 하고서 자면 되겠네. 좋다. 어? 수혈하듯이. 좋다. 막걸리병 필요했는데 이거 사가면 돼. 이건 뭐네? 이거 고기 요리할 때 이렇게 오븐에다 넣잖아. 그러면은 그 끄내면 이렇게 육즙 같은 게 밑에 판에 고여 있잖아. 그럼 그걸 이렇게 빨아들여. 난 다시 이제 주입하는 거지. 아. 어, 육수가 스며들게 계속 뿌려주는 거지. 역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같죠. 진짜 뭐가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팔어?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되게 싸네. 이거? 응, 94. 이거 뭐길래 이렇게? 이거 밥솥. 어, 1인용 밥솥. 1인용은 아니야. 아니야? 어, 1인용이야 너는? 내 1인용. 내 개인 밥솥으로. 되게 적게. 좋지 저거. 간편하고. 혼자 살면 딱 좋을 것 같아 진짜. 지금 내가 보기 한 10분의 1 본 것 같아. 식료품은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하다야. 아 이러다 우리 먹는 거 못 사는 거 아니야? 먹는 건 언제 나오는 거야? 아 뭐야 먹을 건 딴 층에 있나? 아직도 먹을 게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도 먹는 거 산 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먹는 걸 뒤에다 뺐지. 여기도 뺐죠. 2층이 있었나? 여기가 몰라? 너 어떻게 피해봐. 왜 아무 말 안 해? 뭐가? 네가 직원을 피해 다니는 이 현실을. 여기 미국이니까 내가 별말 안 하지. 미국은 문화가 진짜 좀 틀리잖아. 와 이거 몇 인지? 32인지 15만원? 이거도 198불인데 로코 TV가 뭐야? 아 얘네가 만든 건가? 야 전자기기도 이렇게. 아 이제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식품부가 나왔습니다. 자 힘을 내서 가자. 아 이거 뭐 한 축구장 두 개 크기면 되겠는데? 먹는 것만? 내가 예전에 미국 오면 이제 어 마트 물가는 어떻게 미국이 더 싸냐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 더 싼 느낌? 그래도 얘네가 그러니까 싼 거지만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높으니까 포도는 얼마야? 포도가 한 5,000원 하네. 이런 건 훨씬 싼 거. 와 여기 진짜 진열이 끝내주는데 월마트? 앞에가 다 이런데 진열이? 뭐, 지금 영업시간이 아닌가? 어떻게 칩 코너 말인가 칩? 우리가 아, 사랑하는 칩. 자, 칩의 고장. 얘네가 이렇게 칩을 줘야 돼. 도박할 때도 그걸 칩으로 하고 부르는 거 아니야. 와우. 내가 진짜? 지어낸 말이야. 어, 나 이만 못 먹어본 거 같은데? 어, 못 먹어봤어. 하나 먹어봐야. 처음 봤어. 깨끗한 거. 어, 버팔로도 있어. 버팔로는 먹어봤어, 우리. 진짜? 응. 이거는? 아, 그거는 너무 색깔이 이상해. 판타지 칠리네. 그거보다 더 매운 건가 본데? 이거 별로. 아, 그거네. 맞아. 더 매운 맛이 있다고 그랬어. 이거 진짜 맛있잖아. 이거 완전 우리 중독돼가지고 이거 이거는 어. 누가 먹어도 맛있다는 맛있다고. 어 근데 난 질렸어. 너무 많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직구해서 먹고 그랬잖아. 어. 이게 사는 게 우리가 이게 아니야? 맞아. 그것도 샀어. 아 이거 샀어? 그건 쬐끔한 걸. 아 그건 안 샀나? 이것도 강했어. 너무 맛있어. 팝콘. 팝콘은 뭐 한국에도 다 팔아서. 전냄 팝콘. 핫스파이시도 있어. 팝콘.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블루 다이아몬드 광고하지 않았냐? 오기 어렸을 때? 블루 블루 우리 영남이 형이 이런 건 사면 안 되는 게 아. 중간에 멈출 수가 없거든 이거. 아 그래? 어. 이게 어느 마트 가도 이게 지금 다 팔더라고. 이거 우리 어디서 먹었지? 태국에서 먹은 거. 이거 왜? 그것에서 먹은 거 뭐지? 돼지꼬리? 아니 돼지꼬리 아니고 그 스킨 스틱인 거. 이게 그 고단백이랑 이거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 한국 과자 코너 이게 다야? 야 이 정도면 꽤 큰 거 아니야? 역시 아직은 멀었구만. 중국 해바라기 씨도 종류별로 다 있는 거. 여기 중국 사람 꽤 있더라. 근데 중국 사람들 여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먹을 것도 현찮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맞네. 중국인들은 이렇게 물놀이만 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휴양지.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하와이 별로 안 좋아하죠. 미식의 도시가 아니라? 나는 패밀리 찬스 없으면 안 오지. 어, 나도. 자, 이제 우리 저녁 거리를 한번 사볼까? 야. 그럼 뭐 먹는 거야? 모르겠어. 고기부터 가볼까, 그럼? 고기를 정하고. 근데 고기 먹어도 돼? 그 다음에? 네? 위에다 그 사장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10시네 벌써? 응. 아씨, 망했네.
뭐 먹냐. 그럼 냉동식품으로 가야 되나? 어,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데. 캔도 좀 따고 우리 많이 하던 집 있지. 우리 유튜브 1화? 어. 그러면 리메이크를 한번 할까? 리메이크? 응, 너무 재밌게. 잔이 형 1편 리메이크? 네, 그러면 대형 채널 잔이 형의 시작을 한번 저희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야흐로 때는 5년 전 이렇게 어, 하와이에 진짜? 왔을 때였지? 어. 저희 누나 어, 결혼식이 있어서 너무 예뻐. 어머. 아, 천천히. 왜 저래? 승질하고는. 그러게. 이거 커피코. 여긴 브라운도 있네. 우리나라 맨날 그 까만 것만 선전하네. 그거 훨씬 달 것 같아 생겼어. 라떼야 저거? 라떼 버전? 어. 맛있어 보여. 제로 슈가. 주스도 제로 슈가가 있어? 어, 맛있겠다 진짜. 뭐 먹을래? 저거 좀 맛있겠네 저거. 너가 좋아하는 거. 패션 프루츠 앤 레몬.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응, 패션 프루츠 좋아하잖아. 뭐 요구르트? 어. 미국에서는 얘네가 진짜 꽉 잡았어. 초반이? 어, 저거. 자, 냉동의 나라. 자, 먹고 싶은 거 다 사. 그때도 하와이였을 때 네가 골라준 거 다 맛있어. 어디 브랜드가 네가 맛있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 다 맛있겠네. 난 이거 브로콜리 먹고 싶어. 얘네는 그게는 좋은 것 같아. 이거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를 많이 쓰니까 어. 그 음식들이 많잖아, 냉동이. 진짜 맛있잖아. 티지아이 프라이데이. 이거는 없다? 윙? 그것도 전자레인지에 되는 거야? 어. 이거. 요것도 저희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와우. 좀 맛있겠네. 이거. 체리. 아, 이거, 이거? 응. 그거 아까 거기도 있었어. 홀푸드. 오, 너 진짜 눈썹이 장난이다. 나의 페이보릿, 팻보이. 저 겁나 맛있어, 알지? 이거? 아, 이거 내가 옛날에 엄청 먹었지. 지금 사? 그래서 이렇게 됐나? 아니? 일단 나가면서 사자. 이거 강추. 알지 너도? 알아. 우리 나이 땐 다 알겠지? 어. 이 섹션 봐. 자, 소세지의 나라. 냉동의 나라, 소세지의 나라, 아이스크림의 나라 그냥. 소세지 종류가 이렇게 많을 일이야? 진짜 조수미를 맛있긴 한데. 아, 김치. 김치. 김치 뭐 사야지? 양석? 하나 남았네. 이거? 아니 뒤에 하나 남았잖아. 인기 많은가 봐. 하와이에서 만든 거야? 그래? 아, 없나? 한국 거는? 멀었구나 한국. 자, 맥주. 또 맥주도 지나갈 수가 없겠지? 맥주의 나라. 근데 맥주는 조금 섹터가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네. 여기 하와이 세트.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맛있긴 맛있어. 어, 티셔츠랑 지금 똑같아. 셔츠랑. 와. 자, 맥주 샀고요. 김치 샀고요. 그 다음에 맥주 라면 삽시다. 네. 자, 통조림의 나라. 와, 소고기 스튜 같은 거 맛있는데. 여기 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냥 뜯어 먹는 거야? 근데 이거 그거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줘야지. 오늘 숙소 마이크로웨이브가 그냥 전기 좀 어? 오늘 전기 빨 좀 받네. 과열돼서 고장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돼? 응. 너 라면 안 샀잖아. 라면 앞에 있어. 그래도 라면은 한국이 장악을 했네. 응. 아, 나는 그냥 신라면으로 갈랜다. 신라면 이게 2불. 얼마냐? 2불. 잠깐, 2,600원이란가 이게? 야, 오늘 지금 한 끼 먹는 거 산 거 봐라. 너는? 난 지금 내 거 다 샀잖아. 됐어, 가자. 햇반. 와, 이거 뭐 고르지도 못하게 어. 막아놨네. 이것도 다 일본 거네. 자, 치즈의 나라. 그거 뭐냐? 이걸 뭐라 그러지? 맥앤치즈? 맥앤치즈만 아. 또 연락이 많네. 종류. 레토르트도 있네. 난 근데 이상하게 미국 와서 맥앤치즈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요번엔 꼭 먹어봐야겠어.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한 번만 믿어봐. 먹어봐. 여기 통조림 더 있네. 야, 저기 한 코너만 모자라서 그냥. 자자, 스팸의 왕국. 아, 지금 진짜 김치에다 스팸 구워 먹고 싶다, 바로. 아니, 지금 한 끼 먹으려고 산 거, 지금 사이즈 좀 봐라. 아, 먹을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아니, 이럴 거면 외식을 하지.
자,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너 얼마 나올 것 같아? 아, 이러고 보니 10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100달러. 그 정도? 아. 네 예상은 항상 빗나갔긴 한데.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어? 야, 미국도 이거는 이제 안 주는 거야? 어? 미국도 이제 봉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네? 아직 얼마지 안 나왔네. 야, 100은 택도 없겠다. 아이디. 야. 아, 예스. 내가 너무 동안이라 이거. 아, 이럴 때 불편해. 아, 나도 불편해. 내가 잼민이 과자 사고 그러니. 오, 100불 안 넘었어. 예. Yeah, 딱 맞췄어. 이건 얼마인가? 74센트, 76센트. What? 오케이. 100 넘은 거? 어. 74센트. 7달러 7센트. 그럼 100. 아, 그럼 내가 7. 그럼 100달러 안 되네. 아저씨 오늘 또 바쁘시네요. 네. 맥주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여기 저희가 독채를 쓰고 있네. 뭐라 그러지 말? 뭐라 그래? 제가 지금 독채를 쓰고 있는 숙소입니다. 하와이에서 이 정도 숙소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저희는 방 하나만 예약했다는 거. 근데 비수기에 와서 이렇게 저희가 독채를 쓰고 있답니다. 여행 가면 되게 그림이 우리가 아니? 럭키한 적이 별로 없는 거지. 이번 여행은 아주 럭키하네. 아, 맥주 담는 꿀밤. 하이 오시면 그거는 덕분이다. 설마 여기 와서 뭐 버드와인을 마시고 핸드크림 마시고 그런 게 안 됩니다. 자, 오늘 사온 건 뭐죠? 자, 냉동 삼청사랑. 오늘 마이크로웨이브 문이 열일하네. 퀴즈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진짜 저 과자는 완전 강추인데, 그치? 꼭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보시는 분은 저 치토스 퍼프. 뭐? 어. 화이트 퍼프지, 우리는. 어. 사실. 완전 강추합니다. 네, 먹을 거는 이게 다야. 먹어. 이렇게. 식탁에서 먹을까? 응. 여기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 소개하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거실. 시크릿 여기서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팔자 좋네요. 자, 여기 저희 하와이 세컨 하우스. 숙소로 쓰고 있는 시크릿 숙소입니다. 됐어. 닥치시고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넓은 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돈 주면 다 되지. 뭐가 어렵다는 아니, 거죠? 돈 주면 되지. 거의 가난한 값이지. 거의 뭐 한국 밑밥집 수준 돈으로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호사 그만 누르시고요. 마이크로웨이브를 마구 돌려주세요. 아, 마이크로웨이브 귀찮은데 뭐. 그냥 꼼짝하기도 싫어. 아마 인터넷에서도 이거 입고 있어. 접시랑 뭐 다 있어? 당연하지. 직장이 설거지만 잘하고 가면 문제가 없겠죠? 뭐부터 할까? 뭐? 그게 뭐 중요해? 어떻게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응. 거기 몇 분 나와 있지? 이렇게 해서? 어. 컬리 버섯? 맛있겠지. 퀄리티 버섯? 뭐야, 4분이나 5분이라 가지고 이거 2분의 1이면 또 뭐야, 하프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자는 걸로. 간단해. 아주 심플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형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는 거지. 오늘 첫날이잖아 어떻게 보면. 어제는 도착해서 어제 누나가 밥 사주는 거 보고 식겁해가지고 오늘은 당장 마트 달려가서 잔을 받았습니다. 와, 이 컵까지 다 있어. 숙소는 시크릿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컵라면, 제 인생 가장 비싼 신라면. 국물이 왜 우리나라보다 선이 좀 국물이 조금 들어가는 거야. 애들은 짜게 먹으니까. 이게 있더라고 이렇게. 와. 하긴 냉동을 잘 만들어. 소스가 밑에 있구나. 어, 이렇게 같이 하면은
자, 이걸로 믹스해 주세요. 맛이 없어지니까. 아, 이것도 옛날 미국이었으면 이따만 했을 것 같은데. 조각조각을 했네. 맛있지? 이게 따로 해놓은 게 이유가 있네. 맛있다. 그 마이크로웨이브 음식이 되게 티가 안 나. 최대한. 자, 튀김. 아, 이건 맛이 없다. 어, 그래?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도 뭐 전자레인지 음식치고는 어? 맛있네. 발효가 잘 됐나 보네. 들었어? 응. 가스 빠져나온 거? 응.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왜? 멈춰. 깨끗이 써야 되는데. 이거 더러워. 더러워. 와, 김치 진짜 맛있다. 맛있지. 내가 손에 묻은 양념을 봤는데 맛있었어. 근데 벌써 그 피 터지는 게. 발효가 잘 됐어. 약간 특이하긴 한데 맛있다. 약간 뭐 특이한 게 있네 좀. 라면에 있는 김치지. 근데 라면에 먹긴 아주 좋다. 아, 이거 양도 많고. 라면 다 됐어 괜찮네. 이제. 라면에 김치면 뭐 끝났지. 그렇지. 최고의 식사지. 아, 여봐, 물이 좀 모자라네. 미국 사람들이 짜게 먹어가지고 라면도 기준선이 좀. 아, 미쳤지? 어제 하루 내내 미국 음식 먹었더니, 그렇지? 응. 필요해, 필요해. 아, 김치 진짜 괜찮네. 응. 잘 먹는다. 김치 아까 어디 건지 찍었지? 어. 이거다 이거. 하와이 오시면 요 김치. 강추. 괜히 하나만 남아있던 게 아니었어. 진짜 되게 졸리거든. 졸려 보여. 맛은 나와. 어떻게 입으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신기할 따름이야. 거의 눈. 소파에서 잠깐 기다리는 거 봤어. 거의 눈이 잠겼는데. 감겼는데 거의.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먹을수록. 나 지금 그거 통조림 스튜 그거 좀 먹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하고 있어. 지금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자, 바로 잠들 것 같은 영프로씨. 지금 이제 잠꼬대인가? 현실이야? 근데 지금 계속 왜 이걸 먹고 있는 거야? 꾸민지 싶어? 야, 왜? 이거 밥 비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하이라이스 필요 없네. 먹어봅시다. 어떠신가요? 아, 이건 뭐야? 건강한 맛이야. 진짜 특이한 맛이다. 여기다 빵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 유포 통조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맛있는 것 같은데 고소하고. 아, 첫 맛은 그런데 나쁘진 않네. 그래, 빵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자, 요새는 나도 첫 먹어본다.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 지읍시다. 나 먼저 자도 돼? 야, 그런 매너는 어디서 배워 먹은 거야? 밥 다 차려줬지. 먹고 자겠다? 그렇지. 이거 싹 치우고 자라. 말벗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말벗을 내가 20년 동안 해줬으면. 아니. 어이, 이거 이렇게 맛있어. 아저씨. 네? 말벗을 내가 지금 24년째 하고 있어요. 아저씨 말벗을. 앞으로도 쭉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힘들어 나도. 그럼 하와이 첫 번째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